라티캅 사바디 묵고집인 아시아 지금은 태국이산 러이주에 있는 치앙칸입니다. 치앙칸에 우리 메콩 강가 쪽, 메콩 강가 입구 쪽에 있는 아주 아주 여유롭고 아주 사막 속에 목마른 사막 속에 오아시스 같은 커피숍입니다. 카페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0년 2월 28일 아침 9시 다시 5분인데 손님도 혹시 엄청 한가롭습니다. 한가롭고 여유롭습니다. 이런 카페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따뜻한 커피 한 잔 아니면 따뜻한 차 한 잔 하면서 이제 업무도 보고 이렇게 좀 사색도 잠기고 그 다음에 독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엄청 좋습니다. 잔잔한 또 이제 재즈식 팝송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앙칸은 아주 앤틱한 분위기입니다. 아주 고풍스러운 분위기거든요. 여기 커피숍 여기도 카페 여기도 아주 고풍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무 인테리어 식탁과 옛날 좀 아주 앤틱합니다. 골동품스러운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소파도 아주 이쁘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바로 앞에 이제 메콩강이 보이고 메콩고 맞은편으로 라오스가 보이고 이렇습니다. 예, 여기 이제 혼자 온 사람은 여기 앉아가지고 또 커피 한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이런 이 카페 분위기가 그냥 이 치앙칸의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오늘 자스민차 한잔 시켰거든요. 자스민차 한잔 20바트입니다. 20바트면 한국 돈으로 800원 좀 안 되는 돈인데 거저입니다. 여기도 20바짜리 하나 두 명이 와서 20바짜리 하나 시켜도 별 말 없이 아주 정겹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한 세 명 와가지고 한 잔 시키시면 안 되시고 지금은 또 좀 나름대로 비수기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시간대다 보니까 자스민차 20바짜리 하나 시켜서 이렇게 두 명이서 이제 앉아서 먹어도 별 눈치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손님 많고 그럴 때는 가능한 대로 이제 인원 숫자대로 시켜주는 게 좋긴 좋죠. 예. 이렇게 해서 자스민차 한잔 합니다. 예. 아까 모카 커피 60바스 마셨는데 이 정도 분위기에 이 정도 뷰에 한국 돈 800원으로 이렇게 앉아서 마실 수 있다는 게 이거 자체가 또 이런 태국이나 라오스에서 사는 하나의 또 장점인 듯 합니다. 그런데 혼자 오셔도 컴퓨터 노트북 업무 보면서 또 인터넷 하면서 휴대폰 하면서 그 다음에 독서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고 또 조금 업무 보다가 앞에 이제 또 메콩강 하고 라오스가 보이는 메콩강하고 요 뷰도 보고 이렇게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듯 합니다. 이런 카페에서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멈춘 듯 휴식할 수 있는 이런 치앙칸 속 카페입니다. 예, 지금까지 묵고집이인 아시아 태국 이산 러이주에 있는 치앙칸이었습니다. 치앙칸의 아주 여유로운 카페에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 잔, 자스민 차 한 잔 하면서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라오스, 반대편 라오스를 보고 있습니다. 예.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제가 느끼는 이 감동을 한번 이 치앙마이 러이, 태국 이산
러이주에 있는 치앙칸에서 한번 이 저의 기분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묵고집이 인 아시아 태국 이산 치앙칸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급 갑 갑자들.